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달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청송 사과 축제를 하는 청송군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풍선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풍선을 터뜨려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런 거에 따라서 무슨 상품을 받나 봐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음 기회에 꽝 이런 게 많죠. 그런데 여기 이분은 와, 이렇게 사과 한 박스를 받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이렇게 와, 저렇게 선물로 사과도 받고 이렇게 행운에 행운을 받는 그런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사람 많아요. 여기 그리고 줄도 많이 서 있고요. 와, 여기 그리고 이제 저희들 우리 가시님이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그리고 더 조금 걱정인 것은 저쪽이 가수님 출연자 대기실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기가 근데 여기가 다 물바다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기 관계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물을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님 예쁜 옷, 예쁜 신발 신고 오실 텐데 여기 진흙탕 물에 젖거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119분들도 오셔가지고 여기를 지금 물도 빼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가 계속 많이 와서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좌석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좌석이 비에 이렇게 다 젖었어요. 저쪽이 무대니까 여기는 완전히 사이드니까 아직은 사람이 없고요. 저쪽 무대 쪽 안에 앞에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저기 보면은 자 3시 38분인데요. 공연이 시작되려면 아직도 7시, 8시라고 치면 4, 5시간 정도는 남았네요. 아이고야, 또 엄청 많이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기 저쪽에 자리를 잡아놓고 한번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자 여기가 이렇게 공연장이거든요. 다행히 공연장 위에 천장에는 방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기 바닥이 좀 젖어 있어 가지고 가수님이 노래할 때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수님들의 팬클럽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제 자리는 어디냐면, 자, 1열, 2열, 3열, 자, 3열에, 여기가 3열,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자, 제자리에서 무대를 이렇게 보면은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까지 비 맞는 것쯤이야. 오늘 가수님하고 홀딱 아니야. 맨날 홀딱이잖아. 흠뻑쇼 한번 하지요 뭐. 자, 그리고 저 뒤에서는 농악놀이를 또 하고 있고요. 저기 이렇게 사과의 고장답게 사과 조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우리 가수님의 공연하는 그 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되게 큰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기 보세요. 근데요, 저 사과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저기 이렇게, 사과나무를 크게 이렇게 조형물을 해놨고요. 지금 각종 부스에서 엄청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부스가 수십, 수백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는 무슨 차전놀이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완전히 강물을 이루어서 저쪽을 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한번 저쪽에 농악놀이 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청송사과로 유명한 청송사과나무. 엄청 크지요? 조형물이에요. 그리고 저쪽은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팔고 있는 부스가 있어요. 저희들 저녁도 못 먹고 공연 계속 기다릴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맛있는 것이 있으면 사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별로 사먹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비도 오고 낭만적이라서 참 좋네요. 그리고 여기 되게 오랜만에 보는 농악놀이가 있어요. 이거 옛날에 뭐 운동회, 학교에서 운동회 때 하던 그런 놀이, 무슨 놀이였더라? 하여튼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리 전통 놀이 한번 보실래요? 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위에 줄을 예쁘게 매듭을 꼬는 그런 놀이인 것 같아요. 되게 신나게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구경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주 비 맞으면서 하니까 더 신나고 좋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무대를 보면 아직 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오고 있고요. 모든 의자가 다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자에 있는 물을 닦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기 우리 가수님이 여태까지 행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상하게도 이렇게 비가 오다가도 가수님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 시간쯤이면 비가 이렇게 잘 그치는, 희한하게 비가 그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날씨 부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수님이 여태까지 날씨 부적이었는데 오늘도 날씨 부적을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서 또 저는 이제 제 자리에 가서, 아니다, 이제 부스 돌아다니면서 뭐 맛있는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서요, 맛있는 거 있으면 한번 사 먹어보기도 하고요. 여기가 청송 사과 축제니까 맛있는 사과도 사고 그래 봐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차피 저 앞에 제 가방을 갖다 놨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계속 가수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시 45분. 자, 덕질의 9.5화룬 기다림이잖아요. 열심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청송 사과축제 현장에서 자, 취미는 다육이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